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교재에 있는 일단 일을 진행하는 순서, 순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보드가 있고 코디넷이 있고 게스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모듈들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이 왜 만들어졌고, 각 모듈들마다 왜 이러한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리하려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뒀어요. 자,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 내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결정하고, 데이터가 결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펑션을 구성합니다. 모듈과 펑션입니다. modules and function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부터 먼저 작성해 보자. 자,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게임 두 명의 게이머, 두 명의 게이머가 two gamers start game. a game. a game. 게임이고 in which 거기에 뭐가 있나요? 보드가 있어요. 이니치 게임 이니치라 그럴까요? 그냥 엔드로 하죠. 게임. And each has its own board. 보드. 각자 보드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one can see his board. his or her board. But not the opponent. 하지만 상대편의 어떤 보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요렇게 자기 보드는 볼수 있지만은 상대방의 보드는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잠깐만 편집 모드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format 랩핑에 요렇게 구성 바꿔 놨어요. 바꾸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치 보드 해서 파이브 네 개인가요? 네 개? 포네개 맞는지 모르겠다. 포 아일랜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각각이 첫 번째는 다시고, 두 번째는 스퀘어고, 그리고 세 번째는 L셰입이었죠. L셰입이었고 또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번째 하나 네 개의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이런 형태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아일랜드, each 아일랜드. 응? 글자가 좀 이상했었네. 그리고 each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has one or more than one coordinate.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코디네이트를 가집니다. 각각의 아일랜드다. 그죠?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입니다. If a player guess that 뭐라 그럴까요? coordinate over an island over the opponent. 그래.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opponent's board. 보드에 있는 아일랜드들 중에 어느 한 아일랜드의 어느 한 코디넷을 게스하면은 then the coordinate, the guess죠. the guess guess the coordinate is recorded as hit. 히스로 되는 게 히스로 기록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아니면은 미스터 되겠죠. 그죠? if not missed에 기록될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선수가 상대방의 아일랜드를 몽땅 다 하면은 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a player
guessing. 이것도 이래 되겠네. Guess is all the 뭐라고 해야 되나? coordinates of the opponent. opponent island. Then he or she w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 시나리오, 여기 시나리오, 큰 시나리오는 이렇잖아요. 그죠? 큰 시나리오니까 여기서 이제 지엽적인 걸 하나씩 하나씩 갖춰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 보죠. 일단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보드가 필요하고. 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드 속에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보드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win or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드에는 제 생각에는 히트, 그러니까 맞춘 것, 맞춘 좌표들과 그리고 놓친 좌표들, miss, 그죠? 놓친 좌표들도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보드에는 아일랜드도 있어야겠죠. 아일랜드 있어야 되고, 대충 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윈 여부. 요게 보드의 데이터 구조. 대략적인 구조는 요럴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아일랜드는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드, 아일랜드의 보드의 좌표, 보드의 좌표가 가로, 세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죠? 레인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아일랜드.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일단 레인지, 보드 레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레인지 타입이 있어야겠죠. 타입에 따라서 이게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그게 맞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타입이 결정되면은 타입에 따라서 아일랜드를 만들어내는, 그죠? 펑션이 필요하겠죠. 그건 나중에 뭐 생각하도록 합시다. 일단 타입하고 보드하고 다음에 코디네이트 복수, 단수 혹은 복수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형식이 될 겁니다.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하는 게 더 보기 나으려나? 여기도 좀 나을 것 같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코디네이트이고, 코디넷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디넷. 얘는 칼럼 넘버 있어야 될 것이고 로 넘버 있어야 되겠죠. 로.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일단 코디넷.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교재에는 이제 guess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guess라고 하는 모듈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guess라는 모듈이 딱히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없앴고, 전체적인 코드를 교재에 있는 코드보다 절반으로 줄였는데, 아마 절반보다 또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들도 우리가 이제 모듈과 펑션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듈 이름은 보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펑션들, 보드에 있는 펑션들은 어떤 펑션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죠. 펑션은 네임은 내부적으로는 다 아톰입니다. 아톰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보드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스타트 하면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펑션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guess 했을 때 맞췄는지 틀린지 이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guess 해야 되겠고, 그리고 스타트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를 우리가 보드 위에 배치를 할 때, 그죠? 또 로직을 하나 더 넣을까 여기다가. 그래서 아일랜드 원 아일랜드 on the board. 보드 위에 있는 하나의 아일랜드는, 그죠? cannot입니다. cannot overlap another. 다른 아일랜드와 서로 겹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도록 요것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보드에서 이것도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overlap or not. or not이라는 펑션을 또 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윈, 오와, 낙 이런 구성입니다. 그죠? 윈, 오와, 낙. 요게 이제 기본적인 보드에 들어야 할 펑션, 요런 펑션 대략적인 생각이 나요. 그럼 대략적인 이제 펑션이 맞춰지면 이 펑션들에 따라서 하나씩 이 펑션들을 이제 구성을 해나가면 됩니다. 스타트에 필요한 인풋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야 되고, 게스에 필요한 인풋이 뭐가 있을지, 오버랩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윈, 오월, 낫에 필요한 인풋이 뭐가 있을지, 이것도 하나씩 넣어야겠죠. 그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의 경우에 필요한 펑션 또 생각해보자. 아일랜드입니다. 일단 아일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프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프셋 이거 데이터네. 여기다 오프셋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플 레프트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될 것이고, 그리고 타입에 따른 어떤 코디네이트, 그죠? 코디네이트 오브 이치 타입 타입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마찬가지, 얘는 new 해서 새로운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운더리에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운더리 내에 있는지 여부인지, 바운더리 내에 가로 세로 10줄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도 펑션을 구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new에도 아규먼트가 필요하겠죠. 네, 될 것이고. 자, 대략 이런 아일랜드가 될 겁니다. 저 코디넷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코디넷은 요것은 간단하죠. 코디넷은 그냥 잡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딴 게 필요하지 않죠. 그냥 new만 있으면 되겠네. new라는 펑션. 그죠? 자, 요렇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펑션 모듈이 보드와 아일랜드와 코디넷 세 개의 모듈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펑션들이 요렇게 start, new, coordinate, new 요렇게 돼 있죠. coordinate, new는 여기에는 call과 row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죠? island, new는 뭐가 필요할까요? 얘는 일단 어떤 타입인지가 필요하니까 타입이 필요하겠죠. 그죠? 뭐 타입만 있으면 되겠네요. 뭐 다른 건 딱히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boundary는 그리고 좌표들 coordinate이 여기 코디넷 각각이 이 바운드리 내에 있는지 전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디넷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스타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스타트 하려면은 뭐 딴 게 필요한 거 있나요? 없죠. 선수 이름, 플레이어 이름, 플레이어 네임, 뭐 1, 2, 플레이어 1, 플레이 2 요것만 들어가면 될 것이고, 게스는 좌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좌표 코디넷 좌표를 받아서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보드에 있는 아일랜드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버랩 or not, 이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그럼 다즈 아일랜드 오버랩 or not 이름 길죠? 이름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 긴 게 오히려 나아요. 주석보다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일랜드가 기존의 아일랜드 간에서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New Island 아일랜드를 받아서 얘의 좌표들 각각과 그리고 기존 existing island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win or not은 어떻게 되나요? win or not은 포리스트가 다 끝났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니까 히트에 있는 좌표들과 좌표들이 그 아일랜드에 있는 좌표들과 같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겠네. 히트의 랭스만 알면 되겠죠. 히트의 랭스가 보드에 있는 아일랜드의 좌표들의 랭스와 합친 그 합계와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히트와 그리고 상대방의 보드, 그죠? opponent, board. 요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씩 실제로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